1975년식 포르쉐 911 카레라입니다. 포르쉐 엔진은 대부분 뒤에 있죠.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걸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화재유통박물관 유승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1975년식 포르쉐 911 카레라입니다. 이 차량에는 KZ론이라고 하는 연료분사장치가 달려있는데요. 현재 연료가 분사되지 않아 시동이 걸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KZ론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면 도시사에서 개발한 연료분사 시스템 중 하나로 기화기 방식보다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여 고출력이 필요한 차량에 장착되었지만 구조가 복잡하고 비용이 비싸 벤츠, 아우디, 포르쉐 등 1970-80년대의 고급 차량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차량에는 어떻게 장착이 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포르쉐 엔진은 대부분 뒤에 있죠. 엔진룸을 보면 가운데 커다란 팬이 달려있는 대략 2700cc 공랭식 수평대양 6기통 엔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즘 차량들은 대부분 냉각수를 이용하여 엔진을 식히는 방식이라 공랭식 엔진은 주변에서 보기 힘드실 겁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KZ론익 시스템을 살펴보면 앞쪽의 연료 탱크에서 연료 펌프에 의해 송출된 연료는 어큐뮬레이터와 연료 필터를 거쳐 퓨얼 디스트리뷰터라는 연료 분배기로 들어옵니다. 시동을 걸면 악셀레이터 페달과 연결된 에어플로 센서의 플레이트가 열리는 양에 따라 분배기 내부의 컨트롤 플런저 밸브도 함께 움직이면서 연료량과 공기량을 제어해주는 방식입니다. 예, 키를 돌려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역시 시동이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걸리지 않습니다. 먼저 연료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동음과 진동이 느껴지면서 연료 펌프가 정상적으로 구동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엔진룸으로 돌아와서 어큐뮬레이터와 연료 필터를 갖춘 연료가 연료 분배기까지 잘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연료 분배기 상단에 인라인을 풀어주겠습니다. 네, 연료가 잘 송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 분배기로 들어간 연료가 각 실린더로 연결된 밸브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6개의 밸브를 풀어주면 정상적인 상태라면 연료가 나와야 하는데 연료 분배기 내부 플런저가 고착되어서인지 연료가 나오지 못해 시동이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된 연료 분배기를 탈거하여 원인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연결된 연료 라인을 제거해 주겠습니다. 연료 분배기를 고정하고 있는 고정 볼트를 풀어주면 어렵지 않게 탈거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연료 분배기를 살펴보면 위 상단으로 연료가 들어오고 내부의 플런저 밸브가 상하로 움직이면서 연료를 위 상단의 6개의 밸브로 보내지게 됩니다. 6개의 밸브를 통하여 각각의 분사 노즐로 보내지게 되는 거죠. 역시나 플런저 밸브가 고착되어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KZ론이 시스템의 경우 시동을 자주 걸거나 주행을 해주지 않으면 이처럼 플런저 밸브가 고착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플런저 밸브는 자연스럽게 위아래로 움직여야 하는데 움직이지 않아 제가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빼내 보겠습니다. 고착된 플런저 밸브를 손으로 빼내서 깨끗이 클리닝해 주겠습니다. 예, 나오면서도 아주 뻑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플랜저 밸브를 분해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물질로 고착이 되어 있는 듯합니다. 네, 고착된 플런저 밸브를 고운 사포를 이용해서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해 주겠습니다. 네, 연료 분배기 내부에도 이물질을 제거해 주겠습니다. 깨끗이 클리닝된 플런저 밸브를 연료 분배기에 조립하겠습니다. 네, 연료 분배기에 플런저 밸브가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예, 아주 자연스럽게 잘 움직입니다. 처음과 비교해 보면 확연히 구분이 가실 겁니다. 예, 이렇게 잘 움직여야 연료가 위 상단의 6개의 밸브로 분배됩니다. 그럼 연료 분배기를 차량에 장착하여 테스트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연료 라인도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보기 쉽게 분산 노즐을 연소실에서 탈거하여 비커에 연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어플로우 플레이트를 눌러주렴 이처럼 연료가 분사됩니다. 연료가 분산 노즐에서 분사되는 게 보이시죠? 자세히 보시면 각각의 인젝터에서 연료가 분사되는데요. 연료를 분사하는 방식은 순차 방식과 동시분사 방식이 있습니다. KG트로닉 시스템은 6개의 분산 노즐에서 동시에 분사하는 동시분사 방식입니다. 그럼 인젝터를 장착해서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네, 시동도 잘 걸리고 가속 성능도 우수합니다. 동맹식 포르쉐 엔진의 독특한 엔진음을 한번 들어보시죠. 특유의 엔진음으로 포르쉐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순행식으로 바뀌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포르쉐 911 카레라에 사용된 KG트로닉 연료 분사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보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